069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스텍입니다. 에스텍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고배당이 가 있습니다. 에스텍은 동사는 각종 스피커 및 스피커 관련 부품을 포함한 음향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LG이노텍으로부터 엠플로이 바이아웃 방식으로 분사됨 주요 고객은 국내외 주요 자동차 고객 및 TV 가전 메이커이며 동사는 내수보다 수출 중심으로 매출이 실현되고 있음 단기 말 현재 글로벌 판매 및 생산 법인을 위주로 6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자동차 및 TV용 스피커 부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의 스피커 생산 법인을 미국과 일본의 스피커 판매 법인을 종속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대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의 완성차 업체와 LG전자 등 가전업체, 국내 휴대폰 세트 메이커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HP 부품의 수출 부진에도 미국향 자동차 스피커의 수주 호조와 함께 TV용 부품의 국내외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COVID-19 장기화에 따른 해외 법인의 생산 차질과 재료비 상승, 물류비 인상 등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외화 관련 손실 감소 등에도 순이익 또한 적자 전환 대시 베트남 법인의 정상화가 기대되나 전방 자동차 산업의 제한적 회복과 TV 산업의 부진, 운임비 강세 등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2022년 9월 29일 기준 장마감 에스텍의 시가총액은 81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스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87위입니다. 에스텍의 상장 주식수는 1091만 주입니다. 에스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스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1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9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1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0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9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0배, 15,10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5번지억 원, 133억 원, -45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2번지억 원, 122억 원, -348억 원입니다. 에스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6번지 66%이고 유보율은 2,505.0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70.93이며 전일 대비해서 1.64 더하기 0.0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5.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20 더하기 0.1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텍의 2022년 9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5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530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64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텍의 종가는 7,510원이며 주가가 에스텍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스텍의 종가는 7,510원이며 주가가 에스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에스텍은 거래량 3,500신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7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300신주, 삼성에서 400내손주, 키움증권에서 300내손주, NH투자증권에서 300내손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00내손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리츠에서 2,120주, 한국증권에서 331주, 키움증권에서 320주, 유한타증권에서 241주, NH투자증권에서 17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0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S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